이유는 1914년 그 105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 해예요. 당시 주시경 선생은 105인 사건에 연루되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 그 신민회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잡혔고, 그때 주시경이 살던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찬밥을 얻어왔대요. 찬밥을 얻어왔는데 이제 밥을 좀 급하게 먹고 막 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당시 주시경은 이제 그 105인 사건으로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압이 심해지니까 차라리 만주에 가서 그 한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주에 갈 준비를 하느라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제 밥을 좀 데워서 먹어야 되는데 찬밥을 상추쌈에 싸먹다가 급하게 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추쌈 싸먹으면 여러분들 그 고기 먹을 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상추쌈 싸먹으면 솔직히 좀 뭔가 좀 급해지잖아요. 상추쌈에 고기 얹고 하나 더 얹어 뭐 마늘 얹고 쌈장 얹고 뭐 그렇게 뭐 먹잖아. 근데 상추쌈을 먹게 되면 평소에 밥 먹는 속도보다 좀 빨라요.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급하게 체하는 바람에 병원에 실려가서 1914년 7월 27일에 그대로 급사해버려요. 그대로 급사해버리고, 근데 공교롭게요, 주시경 선생이 그 급사한 바로 다음날 유럽에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좀 역사적 연관성은 없지만 향년 39세로 요절하면서 그 이후 그의 제자인 장지영이 주시경 회고록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주시경 선생의 경우는 당시의 비주류였던 어학을 연구했고 30대에 요절을 했는데 그 현재 한국인들이 쓰는 근대 한국어의 의문, 문법 등을 처음으로 정리한 업적이 인정이 돼가지고 1980년에 언어학자로서는 거의 뭐 희귀하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를 했어요. 그 독립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현재 우리가 쓰는 그런 민족문화의 그 앞장섰다고 해가지고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주시경 선생의 그 현재 묘지는요, 광복 이후에 그 이장돼가지고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어요. 국립서울현충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주시경 선생이 배제학당을 나왔잖아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배제고등학교가 그 서울 강동구에 있잖아요. 그 강동구에 있는 그 배제고등학교에는요, 주시경이 그 자기네 학교 동문이라는 거를 그 자기네 학교의 역사로 그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학교 건물 중에 주시경 관이 있어요. 물론 저는 배재고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재고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뭐냐 주시경 관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배재고는 사실 명문고예요. 숭실중고등학교도 민족사학이라고 막 그렇게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한때 윤동주 시인이 비록 자퇴하기는 했지만 숭실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평양시대에. 지금은 이제 서울 은평구 신사동이 있지만, 근데 이제 주시경 선생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민족의식이 강했냐 하면요, 원래는 이제 그 근대식 신식학교인 배지학당 학생이었고 그 이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서재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개신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 개신교 신자였는데
그 개신교 교회를 다니던 중에 자신이 이제 물질적인 침략보다 정신적인 침략이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외국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이미 정신적인 침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덕기 목사하고 논쟁을 한 끝에 자기는 이렇게 결정을 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 한국 종교를 믿어야 된다. 판사님 어서 오세요. 인사했나? 그러니까 한국 종교를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개신교에서 대종교로 개종을 했어요. 당시 그 나철이 그 오저감사했다는 그 조직한 그 종교 있잖아요. 그 대종교를 그 믿었다고 해요. 대종교로 개종을 했고 그 결국 죽을 때까지 대종교 신자로 남아요. 문제는 이제 그 대종교가 현재 극소수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주시경 선생과 논쟁을 했던 그 전덕기 목사라는 사람도 후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가예요. 그 전덕기 목사도. 참 되게 그 아이러니하죠. 그런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그 한글학회. 한글에 간 사진 없나? 한글학회 사진은 없어요. 안타깝게. 한글학회는요, 현재 그 한글학회 그 건물이요, 한글회관이라고 있거든요. 한글회관이라는 건물이 그 서울 도심에 있어요. 서울 도심에 옛날에 그 신문로라고 그 불렸던 그 길거리가 있어요. 그 지금 그 세문안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근처에 있거든요. 그 서울 역사박물관 그 근처에 있어요. 지금 그길 이름은 그 세문안로라고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 신문로라고 불렀던 그 길이 있는데 지금은 세문안로라고 그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쪽에 그 광화문 금호 아시아나 빌딩 그 버스 정류소에서 내리면 거기서 사실 그 건물 조금 들어가면 거기에 한글회관이 있대요. 그 한글회관이 있는데 아마 그 세문남로 그큰 길에서도 보일 거야. 이제 거기를 그 가면 이제 있는데 그 한글회관을 쓰고 있는 그 한글학회의 처음 명칭은 조선어 연구회예요. 이제 그 주시경 선생의 국문 연구소에 있었었고 그리고 1908년 8월 31일 김정진을 회장으로 해가지고 국어 연구학회가 창립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모체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1920년대에 일제가 문화정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각종 학문 연구를 좀 어느 정도 풀어주기는 해요. 그래서 1921년 12월 3일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을 하게 돼요.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주체예요. 그래서 1926년에 각야날을 제정을 하고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통이란과 외래어 표기법 등을 발표하는 등 그런 한글 연구 및 보급에 노력을 해요. 이제 당시 회원들은 뭐 장지영, 김윤경, 최현배, 권덕교 등한 15명 정도의 그 인원이 있었고 대부분이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었어요. 1927년 2월 8일에는 뭐 기관지를 발간을 했는데 기관지 이름이 한글. 그런데 이제 1931년에요. 조선어 연구회에서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근데 그 배경이 1930년대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요. 그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들도 조선어 연구회라는
낚시단체를 만든 거예요. 낚시단체를 만들게 되면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거에 좀 낚인 거예요. 그거에 낚여가지고 이제 그 뭐냐 낚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어 원래 그 조선어 연구의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그 낚시 당할 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아예 조선어 학회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요, 이 사진이 그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니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주시경 선생이 그 기획하고 그 제작을 시작했던 최초의 한글 사전 그 제작을 이제 여기서 담당하게 된 거예요.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인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그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민족 말살 정책이 그 시작이 됐고 그 학생들한테 강제 창씨 개명을 시키고 일본어와 일본 역사 수업을 강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한국어 및 한국 역사 수업은 의무교육에서 해지돼가지고 수의 과목으로 격화된 거예요. 일본어 교육 및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훈령을 학교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1941년에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발표가 돼요. 이런 그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상범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런 사상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미리 구금을 해라. 그래서 한글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구금을 좀 허용을 시킨 거예요. 그런 허용을 시켜가지고 그런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 그 이제 감옥에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기 시작해서. 근데 그러던 중이에요. 이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로 흩어져서 강의를 막 다녀요. 그런 강의를 하고 그런 이제 강의를 들은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경남도 함흥시의 함흥여생고등여학교 소속의 그 여학생이 기차 안에서 조선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를 눈치챈 친일계 조선인 경찰관 안정욱이라는 경찰관이 있어요. 일본 이름은 야스다, 한국 이름이 안정욱이에요. 그 사람이 그녀를 바로 체포해요. 조선말 쓰는 걸 알고 그 체포해버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 여학생을 감옥에 끌고 감방에 끌고 가가지고 막 취조를 하고 막 고문을 해. 막 그런 고문을 해가지고 이 여학생이 조선어학회 소속 학자이자 서울에서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태진한테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 정태진이 민족 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했다는 그런 진술이나 아 성고문 일제는 아무래도 여성들 상대로 성고문했죠. 막 그 옷을 막 벗기기도 하고 막 강제로 막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 막 생식기에 막 고문 기구를 막 삽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끔찍했겠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이로 인해서 일제는 그 이러한 사업이 민족 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1942년에 그 유명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을 해요. 사건을 조작해버려. 그래서 일단은 그 여학생으로부터 받아낸 제보 정태진을 먼저 구속을 해요. 정태진을 먼저 구속한 다음에 그 장지영 등
주요 학자들을 전부 다 잡아들여요. 1942년부터 1943년 4월까지 한글학자 33명이 체포가 돼요. 그런데 조선어 학자들은 자신들은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사전 편찬을 했을 뿐 이 연구가 독립운동을 조장한 적은 없다 하고 변론을 했지만 민족 말살 정책 시대 더군다나 1940년대 그 전쟁 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 중일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시대에 그 먹혔겠어요? 안 먹히지. 그래서 일본은 그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학자 대부분이 일본 경찰에 그 연행시켜가지고 그 뭐냐 그 취조시키고 다 고문시켜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16명은 치안유지법에 근거하여 내란죄 혐의를 받아가지고 함흥형무소에 수감이 되고요. 12명은 기소유예 처리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13명이 조선어 학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주축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42년부터 1944년까지는 한글날 기념식을 열지를 못해요. 기념식을 열어야 될 학자들이 다 감방에 잡혀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권덕교는 당시 병중이었기 때문에 체포가 면제됐고요. 안호상도 체포 면제를 받아요. 참고로 안호상은요 이후 대한민국의 제1대 문교부 장관을 역임을 하고 이승만의 독재를 합리화하는 일민주의를 제창하는 학자예요. 좀 뭔가 좀 찝찝하죠 문교부 장관. 일부 학자들은 이제 그 감방에서 수감 중에 이제 그 병으로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학자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모두 석방돼요. 광복일 기준으로 모두 석방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이제 다시 석방돼가지고 1949년에 조선어학회의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꾸고 이제 일본놈들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한글 연구해. 그래서 지금도 한글을 가는 적이 서울 도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전 그 조선말 큰 사전의 그 제작 원래 주시경이 기획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조선어학회에서 진행을 했던 연구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초고 26,500장이 압수가 돼요. 그리고 이 원고는 해방된 이후 그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그 1942년 때 항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이 서울로 이송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 경성역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선어학회는요 그 이 초고들을 기초로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을 한 끝에 1947년 한글날에 조선말 큰 사전 1권을 출판을 하게 돼요. 그 의류문화사 거기서 만들어내요. 거기서 만들어내가지고 1947년에 제1권이 나오고요. 1949년에는 이제 한글학회로 학회를 이름을 바꾼 다음에 사전의 이름도 우리말 큰 사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3권까지 만들어요. 근데 3권까지 만들고 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또 사전 제작이 또 중단이 돼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한글학회 회원들은 그 당시 제작하던 사전 원고를 땅에 묻어놓고 피난을 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그 원고를 다시 그 땅에서 꺼내가지고 그걸로 사전 작업을 계속해요. 이러한 난리를 겪은 끝에 그 이제 미국 록펠러 재단의 그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국 록펠러 재단의 도움까지 받고 그 1957년
그총 6권으로 완성되는 그 우리말 큰 사전이 이제 제작이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 뭐 우리나라는 뭐 별의별 그런 사전들이 막 만들어지죠. 지금은 뭐 그 인터넷에서도 그런 그 포털에서 그 국어사전 검색하면 충분히 다 찾을 수 있고, 백과사전 검색하면 뭐 포털에서의 그 각종 백과사전도 있고, 그 이제 일반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 위키 형태의 백과사전 있죠.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나무위키라든지 그런 그 수많은 그 오픈 백과사전이 만들어져요. 지금은 뭐 사전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구요. 자, 그래서 그 훈민정음 훈민정음 막 이런거 한글의 노래의 그 오프닝이 그 훈민정음 훈민정음 막 그 약간 아 이거 셀프 어쿠스틱이라는 그 노래이구요. 잠깐만, 원래 그 6학년 음악교과서에 있는 그 교과음 음악 한번 볼게요. 역시 한글날 노래가 그 훈민정음 훈민정음 이게 아니었어.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해달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온 결,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표시니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도다니.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우리나라의 힘을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볼수록 아름다운 스물 넉자는 그 속에 숨 모든 이치 갖추어 있고, 누구나 시 배우며 쓰기 편하니 세계의 글자 중에 으뜸이도다. 한글은 우리 자랑 민주의 근본, 이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한결의 한마음으로 한대 뭉치어 힘차게 일어나는 건설의 일꾼, 바른길 환한길로 달려나가자. 희망이 앞에 있다 한글 나라에, 한글은 우리 자랑 생활의 무기, 이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게 바로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 때 부르는 공식 한글날 노래일 거예요. 그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 하지만 한글송도 있네. 별의별 그 막 노래들이 있어요. 막 그런 그 우유송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막 이런 거. 사실 난 그게 좋거든. 그 소주송. 아, 이거 책 같은 거 여태 얘기했어요. 그 한글학회에서 그 최초로 완성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에요. 1957년에 완성됐는데 그 제작은 1920년대 그 조선 그 주시경 선생의 그 제자들이, 그 원래 주시경이 처음에 그 기획하고 시작했던 거를 제자들이 이어받아가지고 제작을 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 때 탄압을 받아서 중단이 됐고, 그 또 한국전쟁 때 또 전쟁으로 난리통에 또 중단이 됐었고, 1957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최초의 한국어 사전 저거 제 것입니다. 진짜요? 아마 그래서 그 판본이 아마 한글회관에 보관돼 있을 거예요. 저는 한글회관을 가본 적이 없지만 특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10월 9일 한글날이 왔어요. 도마우신 세종대왕님과 569돌의 한글날을 축하해. 눈이 멀도록 생각했다. 아 맞아, 세종이 나이가 들었을 때 결국 눈병이 걸렸죠. 백성들에 대한 마음, 한글날을 맞아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술자리에서 즐기는 그 훈민정음 놀이의 그 뭐냐 그 이제 노래 부분이 나와요.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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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훈민정음. 이거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막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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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술자리에서 영어 쓰면 바로 술. 영어 쓰면 마셔. 일본어 쓰면 마셔.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때 되게 억울한 게 있어요. 그 고유명사는요, 그 한글로 언어순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좀 이제 내년에는 제가 한번 이제 좀 그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외래어들, 그런 이제 그 토박이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나오는 건가. 순 우리말 단어를 많이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우리가 만든 말이면서도 고유명사인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있잖아요. 토박이 말. 그래서 그 토박이 말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간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들은요, 그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한글로 쓰고 있는 그 말들 중에서요, 대부분이 옛날부터 내려져 온 그냥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는 그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그 한자로 쓰여진 그 글을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 읽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자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단어들은 한자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은 뭐 북한처럼 얼음보숭이라는 그런 말로 뭐 쓰진 않잖아요. 사전에서도 국어 사전에서도 그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국어 사전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외래어 표기법도 만들었잖아요.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만들 때. 그래서 그 외래어 표기법에 그 따라서 굳이 그런 그 뭔가 외국식의 그 단어라고 해도 만약에 한글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었으면요, 그냥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월드컵. 월드컵 이것도 그 뭐냐, 굳이 그 세계 대회 뭐 이런 거 그렇게 풀 필요 없잖아요. 월드컵 다 고유 명사잖아요. 물론 이번에 그 월드컵 하니까 지금 뭐냐 그 지난밤에 그 국대 축구 완전히 그 자책골 때문에 그 말아먹은 그것 때문에 지금 나 빡칠라 그러는데. 아, 물론 저는 축구 안 봤어요, 어젯밤에. 축구 안 봤는데 저는 야구 보기도 바쁜데 무슨 축구를 봐. 그런데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건 그냥 월드컵이라고 해야지. 아마 오늘 그 암제 구글에서는 구글도 구글이라고 할 거고, 그 아프리카 TV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아마 오늘 하루 정도는 아마 한글날이니까 그렇게 쓰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글 반포 571돌 3인 3색 방송. 잠깐만요. 3인 3색 방송 오늘 누구누구 하는지 보자. 김원님 각야나리 미스터리, 한진희님 한글과 해방의 역사, 오은비님 노래하는 춘향이. 아이고, 나는 이거 지원 못 받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구요. 그래서
원래요, 아프리카 TV 그 상호가 원래 아프리카 TV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판교 본사가면요, 아프리카 TV 이렇게 돼 있어요. 간판이. 판교 본사 가면요.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뭐, 아마 오늘 네이버 열어도 아마 네이버 이거 대신에 네이버라고 아마 쓰여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네이버 사이트 접속해봐도 뭐 그렇게 이제 뭐될 거고. 오늘 하루 정도는, 그쵸? 다음 네이버 오늘 다 그거 썼죠? 다 오늘 한글 디자인 했지? 아마 오늘 그럴 거예요. 예지님 왔었네요? 왜, 근데 오늘, 요즘 계속 막 모기가 막 돌아다닌다?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내가 다볼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로고. 2017년 한글날.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이거. 이거. 다음 한글날. 그리고. 한글무늬 만들기, 이건 뭐야? 네이버. 네이버. 하나 더 보여줄게요, 네이버도. 헐. 지아이에프는 안 뜨나 보다. 에라인. 지아이에프는 안 뜨네요. 한글날 이거, 다음 이거, PNG는, 나만의 한글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귀찮아. 이거, 다음 이거는요, 약간 이거, 투명 배경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한글 무늬만 많이 만들었어요. 어쨌든. 아, 새로 고침하니까 다른 거 떠요? 구글은 왜안 뜨지? 구글이 의외로 오늘 아직 디자인 안 떴어요. 아프리카 TV 아직 안 떴고. 아, 트럼프 전략으로 안 떠요? 이씨. 페이스북 안 뜨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어쨌든. 또, 순 한글로 어디 뜰만한 데가 뭐 어디 없나? 아니면 그런 아, 그러네. 네이버 새로 고침하니까 색깔이 바뀌네요. 아, 네이트? 헐.
네이트는요, 이걸로 보여줄게요. 네이트는, 이씨. 이거. 네이트 이거, 이렇게 됐어요. 네이트. 네이트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미국 사이트들은 뭐 이런 거안뜬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아직 뭐 그런 거안 떴네. 구글이 원래 작년까지는 떴거든요. 구글이 작년까지 매년 떴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안 뜨네. 그리고 하여간 뭐 오늘 하루라도 가급적 그 토박이만을 좀그 많이 좀쓸수 있도록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민사고도요. 민사고도 한글날만큼은요. 그 한글로 그 대화를 하라고 한대요. 원래 민사고가요. 그 휴일에만 한국말을 쓸수 있거든요. 그 평일에는 무조건 영어로 수업하고,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빼고는, 그 국어하고 한국사 수업을 빼면 그 민사고는 무조건 그 영어 수업이에요. 예. 그 횡성에 있는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잖아요. 근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학생들 그 뽑는 것 자체가요, 무조건 국제계열만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그 민족상황고등학교는요, 원칙적으로 해외 유학반을 뽑아요. 그래서 횡성, 안흥면 소사리 있고, 그 100%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사 제도상의 특징. 2011학년도 대학 입시 때부터 조기 졸업을 하기 위한 성적 제한이 강화되어 조기 졸업자는 전무하다. 민사고는 휴학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 각종 재량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이 제한되며 헐. 거기 학교 나고 왔네. 맞다. 민사고 그거 있는데. 그 교육 그 제도 뭐 이런 거 있는데. 잠깐만요. 교육. 근데 민사고는요, 되게 웃긴 게, 민사고는 교복이 계량한복이에요. 그, 생활한복이 있어요. 그, 교복이 생활한복이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예복을 입어요. 뭐,
그렇고 생활복이 오히려 일반 학교 교복보다 편하대. 그렇고요. 그 음악 수업 때 무조건 국악 악기를 하나를 그 배워야 된대요. 무조건 국악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되고요. 아, 맑은비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영어 상용화 정책이 있어요. 배우기 싫으면 그 학교 안 가는 거지. 그 민사고가요 영어 상용화 정책이 있어가지고요, 그 한국 국어, 한국사, 국악 과목을 제외하고 국악 수업이 있어요. 국악 수업이 있어 민사고는. 그래가지고 민사고는요 국어, 한국사, 국악 이 세 과목의 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영어로 진행해요. 국어하고 한국사 수업은 당연히 한글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라면 어디서든 일상생활을 영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원칙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요 영어 관련 교과나 외국인 교사가 가르친 과목이 아니면 나머지 수업은 그냥 한국어 수업을 한대요. 그래서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그 의무적으로 그 영어 상용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등하교 시간, 점심시간에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일정에서 적발될 경우 벌점을 받는데요. 빡세죠? 무기고예요? 근데 대신에 그 저녁 6시 이후에는 한국어를 쓸 수 있고요. 그 휴일에는 한국어 쓸 수 있어요. 휴일에는 한국어 쓸 수 있고 그 한글날에는 한국어 쓰게 해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내가 한글날 관련해서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나온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한글을 좀 써보는 게 어떨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저장은 다시 보기엔 여기까지 나눌게요.